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빨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1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세축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의 마지막 시간이죠. 목요일 금요일이 마지막 시간인데 뭐 저랑 같이 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뭐 좀 슬프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카님. 저희가 스튜디오 이사하고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처음 오셨습니까? 어제 왔고 슈카님과는 첫 방송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슈카님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게 좋은 특징인 것 같고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최 매니저님 이상하게 좀 굉장히 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활짝 웃고 계시는데요. 슈카님과 함께 즐겁습니다. 네. 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매니저 누구 왜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 시간이시죠? 아,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본연의 업무 자체가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내드리고 고객분들 위해서 제가 이런 게 사실 저희 본업인데 저희 원래 해야 됐던 역할에 더해서 이제 구독자분들 만나다 보니까 과거 7개월 동안 저희 개인적인 체력적인 뭐 여유나 저희 뭐 심리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네, 제 본연의 업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네. 다른 이유가 뭐 혹시 영전하셨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산 주식이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여기가 조금 값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기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3프로TV를 그 출연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미래에셋 그룹에서는 저희 PB들 그러니까 WM들이 고객분들의 수익률로 평가하는 마스터즈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제 그 마스터즈 리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희가 체크하고 이제 포상하는데 사실 작년 연간 기준은 제가 평가 대상자인 1100명 중에서 7등 정도였고 서울 내에서는 1등이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에게 너무나 기쁘게도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도 하반기에는 좀 고객분들에게 높은 수익률로 보답드리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고요. 네, 작년에 제가 주식자산으로 고객분들 그래도 한 74% 정도의 수익률을 내드리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사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초라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하반기에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도 저만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파고님이 작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최파고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모두가 다 작년에 비해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최우선일 테니까요. 내가 하는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제 쉬러 가신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파고님 혹시 그러면은 다음에 오시는 분은 뭐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네.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를 이어서 또 출연해 주실 분이 저희 도곡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라는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고요. 저랑 도곡지점에서는 5년간 같이 있었던 제가 가장 아낀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직원이기도 해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아마 구독자분들에게 돌려드리지 않을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최파고에서 강파고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매니저님 그러면 끝나기 전에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중국 시장 나름 좀 강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잠깐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지수 기준 리뷰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온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뭐 시장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 규제 당국의 스탠스나 공동부의 키워드에 대한 해석이 약간 엇갈리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조금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가 0.84% 올라서 3,597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 0.4%, 홍콩 항셍지수 0.24% 올라서 3대 시장 모두 다 일단 상승 마감했고 특히나 상대적으로 상해 시장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섹터별로는 약간 난이도를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던 게 어제는 사실 백주 기업과 소비재 기업, 기타 업종들, 기존의 중국을 대표하는 블루칩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는데 오늘 다시 백주 기업은 좀 가파른 조정을 받았고요. 예.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영역은 명확하게 클린 에너지라고 불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뭐 태양광 섹터 내에서는 폴리실리콘 대표 기업인 통이 같은 기업이 오늘 거의 9% 올랐고요. 용기 실리콘도 어제 낙폭이 크긴 했지만 오늘 거의 4% 가까이 올랐고
특히나 오늘 풍력 쪽에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들어오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풍력 발전 기업인 금풍과학의 골드윈드가 오늘 거의 19% 급등하는 와우. 모습이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동기가 돌았지만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굉장한 랠리가 나오고 통이도 거의 신고가를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와 그리고 기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살아있는 모습이 다시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야, 요즘 중국 시장에서 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태양광 섹터는 뭐 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에 대한 키워드가 워낙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 우려가 되는 건 워낙 추세가 좋고 주가가 많이 올라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경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호재성 요소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몰려가는 모습이고요. 뭐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키워드인 공동부유 정책 내에도 탄소 중립에 관한 이슘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는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린 에너지 관련 수급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역시 상황입니다. 역시 정책이 밀어주니까 좀 강한 모습이다. 오늘 알리바바와 텐센트 홍콩 시장에서도 좀 강했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뭐 홍콩의 빅테크가 사실 이번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홍콩 기업들의 반등이나 추세 시장에 관심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홍콩 시장도 강세가 이어진 하루였고요. 텐센트가 오늘 또 1.5% 올랐고 알리바바가 오늘 3.5% 올라서 어쨌든 홍콩을 대표한 양대 빅테크 기업은 둘 다 올라서 플러스로 예.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중국의 뉴스 중에서 가장 좀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여기 적어주신 지메스가 중국에서 이제 육상 풍력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멘스사가 풍력 개발 사업을 중국 내에서 꽤 큰 규모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멘스 감회사에서 풍력 쪽을 철회한다는 사업 철회 CEO 인터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러 모았던 게 지멘스 같은 기업들도 중국 내 비즈니스에서 중국의 기존 풍력 기업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에 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내부의 그 풍력 발전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사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반사수에 대한 기회감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글로벌 메이저사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실제로 그걸 반영하듯이 금품가격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거의 19% 올랐는데 네.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내 신규 풍력 발전 수요 전체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중국 제조업체들이 다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이 기존 태양광에서는 글로벌 1위인 게 입증이 된 상황이었지만 풍력 시장에서조차도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강화된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보통 과거에는 풍력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유럽 기업들이 강자로서 베리타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자였는데 지금 중국 역시도 풍력 시장에 만만치 않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태양광에서 풍력까지 이어가는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클린 에너지 산업 전체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져간 걸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확실히 중국 시장은 뭐 해외 기업들의 무덤이다. 예전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뭐 지멘스 감회사까지도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예전에 태양광에서도 그 치킨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풍력에서도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 물론 기술 경쟁력도 많이 따라왔겠지만 올리면서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좀 떠나고 반대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산업 내,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산업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지출하는 정책 보조금의 규모가 미국보다도 거의 1.5배 이상 많은 수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정책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제조 원가나 아니면 기술 개발에서 많은 수혜를 입고 있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글로벌 메이저들과 경쟁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뉴스 또 하나가 이 금융할 때 라이센스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이 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입하는 거를 조금 막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새롭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증권감독회에서 중국 내부의 테크 기업이 금융을 할 때는 관련 라이센스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국내가 됐든 최근의 트렌드는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산업 내 테크가 적용된 걸 넘어가서 테크핀이라고 해서 기존의 테크 산업의 강자들이 파이낸스를 같이 붙이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독점
관리, 그러니까 독점 관련 규제가 시작된 계기 자체가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작년 11월에 있었던 알리바바 마유 회장의 좀 공격적인 발언이었고 그 네. 과정에서 엔트 파이낸셜이 IPO에 실패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 당국은 아, 테커 산업에 파이낸스까지 붙인 것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명확히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향후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낸스 기업들은 조금 정리가 되거나 성장의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기존의 그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이 증권, 그러니까 주식거래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그 부분을 매각해서 철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당국 의사를 반영해서 테크 기업과 파이낸스가 좀 구분된 듯한 그런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금융에 관심이 있는 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테크 기업들이 이미 기존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선 최강자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장 모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였거든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을 당국에서 이제 제재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 향후에 그 트렌드 쪽으로는 좀 확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중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전체 내용이 이 중국 뉴스가 아니라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채파고 가신다는 눈물을 빠다가 뉴스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저희도 이해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님 오늘 갖고 오신 또 시장 이슈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실 텐데 클라우드 산업 아직도 뜨거운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산업의 지형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익숙했던 산업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화 시켜서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기존의 비즈니스였다고 하면 현재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성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클라우드 산업의 최근 트렌드가 기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보통 우리가 IT에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로 확장해가면서 클라우드 산업 내 급격한 변화 그리고 급격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좀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요즘 뭐 사실은 클라우드라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거는 짧게 보면 5년, 길게 보면은 한 7년 정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에도 뜨겁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떠오르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면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 클라우드 산업은 향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 봤을 땐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마진을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마존 같은 기업을 국내 투자자분들은 보통 리테일 사업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업체로 알고 있지만 매출액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80%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은 클라우드를 메인으로 한 비즈니스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우리가 보통 익숙할 게 윈도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스로도 우리는 창문을 넘어서 구름 위로 올라갔다. 클라우드를 더 메인으로 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존 빅테크의 메인 비즈니스인 클라우드가 어떻게 발전돼가지를 보는 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건가 둔화될 건가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처음 만들어졌던 계기는 사실 아마존이 떠올렸던 단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마존이 오프라인상의 서점을 온라인 가상 공간에 구현했을 때 온라인 서점을 만들자 이게 아마존의 시작이었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한 아마존이다 보니까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냥 서버상으로 올려서 온라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로 착안해서 실제로 아마존 이미지를 가장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커졌던 계기는 언제였냐면 2008년 리만 사태 때 기업들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형자산, 뭐 부동산이나 건물로 가지고 있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팔아먹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면서 유형 자산을 매각하고 비용 효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이 급격히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까지의 트렌드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데이터 센터를 유형 자산에서 무형 자산화 시켰다로 많이 봤었는데 네. 그걸 넘어서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급격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 자산을 무형 자산화 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이 지금처럼 거의 빅뱅을 맞이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은
그의 부수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계속 이용을 해야 되니까 관련 프로그램,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그 수혜를 받아서 가격이 엄청나게 뭐 오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난 영역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내에서도 보안 관련 영역이 딱 쇼카님께서 말씀해 준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보통 어떤 건물 내의 유형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런 그런 데이터 센터가 다 클라우드라고 해서 가상의 공간 서버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내 그 보안을 위해서 파이월 방화벽이라는 걸 설치해뒀 었는데 지금은 접속의 포인트도 다양하고 그게 클라우드 서버 내에 데이터 센터가 구현되다 보니까 지금은 보안도 유형 자산을 넘어서 소프트웨어화된 그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보안 기술을 구현하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패슬리 같은 기업들이나 뭐 지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보안을 구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비즈니스 내에서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분야 매출액은 연간 성장률 거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40%요? 요즘에 사실은 저희가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도 마이크로소프트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뭐 윈도우 팔고 뭐 엑셀 팔고 하는 회사인데 가격이 물론 뭐 클라우드도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는 뭐 아마존도 있는 거고 클라우드도 1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왜 어떻게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오르는 거에서 많은 부분이 이런 뭐 보안 분야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매출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 저 역시도 과거 3년 전, 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고객분들과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드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고 1단계의 기간이 윈도우에 조금 의지하는 기간이 약 30여 년이었다고 하면 그 외에 대략 20년간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넥스트로서 인공지능 역시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클라우드에 중점을 두는 클라우드 기업으로 보는 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는 더 옳은 시선인 것 같고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건 이 클라우드라 비즈니스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시겠던 것보다는 성장의 방향이나 성장의 폭이 더 크고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보안 관련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던 소프트웨어 어떤 구동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말하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들의 보안 기능이 강화되면서 단가가 올라간 효과가 생기는 거죠. 뭐 우리가 방수 기능이 필요한 전자제품은 방수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 사이버의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도 보안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고객의 니즈도 더 강해지는 거죠. 네. 뭐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쓸 때는 보안이 좀 불안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보안이 확실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켓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되는 거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에 비해서 2020년, 2021년 2년간의 변화 중에 하나가 해킹의 횟수가 과거보다 거의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 데이터 범죄,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보안 기술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보안 영역 자체도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최파고님 뭐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이 건강 시계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시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차고 다니면 점점 발달을 해서 여기에 뭐 제 뭐 심전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운동 뭐 얼마나 했는지에서부터 제 건강에 대해 심지어 나중에 뭐 당뇨까지도 뭐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어떤 헬스케어 산업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클라우드 산업하고 이렇게 되면 제 건강, 제 몸에 있는 어떤 그 상태가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라오면서 제 몸을 24시간 이 감시해주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CT를 찍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를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파르게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방금 슈카님께서 말씀해 주신 헬스케어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게 헬스케어 산업이 데이터 산업과 융합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우리의 건강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고 그걸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헬스케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클라우드 산업이 우리의 건강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디바이스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게 하나의 예시고 또 다른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은 신약 개발사들 뭐 최근에 모더나가 mRNA 방식의 백신을 굉장히 가파르게 개발할 수 있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연구실의 개념을 그 연구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을 현재는 클라우드 서버상에 구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뭐 유럽에 있는 랩 그리고 미국에 있는 랩 뭐 독일에 있는 랩 다 분할돼서 각각의 데이터를 나중에 수집한 구조로 가면 현재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라는 같은 플랫폼에 모여서 연구 개발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미국에 요즘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신약 개발을 스타벅스에서 한다 이런 표현이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스타벅스에 있는 그냥 노트북에서 접속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연구실에서 하는 수준의 가상실험이나 임상실험 진행이 가능한 게 클라우드에 신약 개발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신약 개발 트렌드가 됐던 우리 헬스케어 관련이 됐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아마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우리의 건강관리 또 신약 개발 산업을 상당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스타벅스에서 합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스타벅스에서 근무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정말로 이 기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손목에 차는 이런 뭐 헬스 워치나 아니면 뭐 다른 기계를 통해서 정말 제 건강을 원래 나이가 마흔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이 심장이 이렇게 좀 두근 제 심장이 진짜 뛴다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잘못될까봐 이렇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30대는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디에 용종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심지어 뭐 췌장 같은 거는 발견하기도 힘든다고 하던데 이런 온갖 걱정이 다 생기던데 아, 그런 걱정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은 오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네,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균형을 맞추면서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향후 4, 5년 내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수준의 그냥 우리가 착용 가능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슈카님의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많은 또 부가가치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제가 30대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CT로 찍으러 다니고 모두 찍으러 다니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예, 최파고님 오늘 그 한 5분 남았는데 원래 지금쯤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끊고 네. 뭐 저랑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는 7개월 동안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일 이제 저희 박 교수님과 마지막 인사를 드릴 또 시간이 있겠지만 뭐 그래도 오늘 좀 소감이나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사랑해달라는 말씀이나 뭐 이런 마지막 소감 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어제 그 박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짧은 석별 일정을 나눈 것 같아서 네. 또다시 뭐 작별 인사하긴 아, 벌써 나오셨나요? 네. 아. 쑥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저 개인적으로 사실 뭐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슈카님 오랜 팬이었는데 3프로를 통해서 구독자분들 만나면서 또 동시에 슈카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네, 기회가 되면 또다시 저에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예, 네. 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최파곤님과 이제 저랑 슈카랑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우리 최파곤님이 지금 하시는 일 더 잘 되면은 아마 또 저희 글로벌 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프로를 통해서 저희 3프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파고님 그 뭐 갈 땐 가시더라도 저희 그 마지막 시황 말씀해 주셔야죠. 네. 갈 땐 가시더라도 그 유럽 증시 시황, 미국 증시 시황 예,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칼이거든요. 네, 할 일은 하고 가야죠. 예, 할 일은 네. 하고 가셔야죠. 시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유럽 시장 현재 그래도 강보합 정도 한 0.01%, 0.05% 소폭 올라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유럽보다 오히려 미국이 약간 기대감을 모으는 것 같은데 나스닥이 선물 기준 0.3% 정도 소폭 올라 있는 모습이고 다우존스 기준으로도 플러스 0.2%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어서 뭐 미국 시장 오늘도 큰 걱정 없이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선물로 봤을 땐 변동성 크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무난하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 요즘 세파고 있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 뭐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면 처음 뵀을 때 인상은 와 어떻게 좀 배우처럼 생겼다?
뭐야 진짜입니다 진짜. 약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인상 선한 배우처럼 생겼다는 거하고 그 두 번째는 어쩌면 머리를 저렇게 잘 만지실까? 저는 항상 머리를 못 만져서 이게 개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누가 만져주신 것 같은 딱 그 정제한 딱 그 증권가의 증권맨의 그 느낌. 그 느낌을 처음에 딱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팁으로 그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네. 헤어스타일은 뛰어난 미용사를 만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와 오래 한 원장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카님. 아 원장님이 중요하신 거였나요? 네. 원장님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머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가 우리 잘생기신 배우 같으신 최파고님과 함께한 우리 미래세증권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한 중국 그리고 미국 시황이었고요. 우리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은 뭐 워낙에 실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작년에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1100분 중에 상위 1% 안에 들었던 뭐 그 실력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더 좋은 곳에서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매니저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뭐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나와달라고 요청 드릴 때는 꼭 나와주시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카님. 예, 오늘 중국 시황과 미국 시황을 들었는데요. 예, 들은 것 치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의 마지막이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에서는 여전히 좀 규제 이슈가 많이 나왔다. 중권 감독에서 금융업 라이센스가 나오면서 빅테크들 좀 타격을 받았고 또 뭐 지멘스가 중국 풍력 시장에서 나갈 정도로 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좀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말과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우리 장엔젤님이 좋아하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이펨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다 올라가는 거는 이유가 있다. 특히 헬스케어 시장하고 만약에 결합이 될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인 어떤 헬스케어 장비가 나오는 순간에 상상해보면은 그때 클라우드 시장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고 반대로 우리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시장에 또 올라가니까 관련 보안 산업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또 마지막 비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갔습니다.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내서 최영숙 선임 매니저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이제 그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저희 2부에서는 KB증권 박수현 수석연구원님과 중국시장 키워드 뭐 요즘 공동부유 워낙 뜨겁죠. 중국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